네,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시를 읽어주는 남자의 정초로입니다. 오늘은 창문이라는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. 창문, 정초로. 창문은 두들겨야 열립니다. 하지만 당신에 대한 나의 창문은 두들리지 않아도 됩니다. 창문은 공기나 햇빛을 받을 수 있고 밖을 내다볼 수 있도록 벽이나 지붕에 낸 문을 말합니다. 안에서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입니다. 창문이 없다면 우리는 하루도 집에서 살 수 없을 것입니다. 창문은 하나의 희망입니다. 희망이 없는 삶은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. 그렇듯 사랑 없는 삶이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. 살아있는 누구나 사랑이 없었다면 존재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. 창문, 정처로. 창문은 두들겨야 열립니다. 하지만 당신에 대한 나의 창문은 두들리지 않아도 됩니다. 네, 오늘은 창문이라는 시를 읽어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